네, 오늘은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온 시스템이 경영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한온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지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은 B2B 기업인데다가 사명을 두 번이나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한온 시스템은 1986년 한라그룹 계열의 만도기계와 미국 포드사가 합작해서 만든 한라공조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한라공조였군요. 네, 한라공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한라그룹은 아시다시피 범현대가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97년 외환위기로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 한라공조가 포드 산하의 비스테온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라공조를 품은 포드사 역시 2013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좀 사세가 기울게 되면서 포드사가 비스테온의 공조 부분을 떼어내서 한라공조랑 합쳐서 한라비스테온 공조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 지금의 한온 시스템이라는 사명을 갖게 된 건 2015년인데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한국타이어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서 이 한온 시스템을 포드사로부터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사명을 갖게 된 거고요. 전날 기준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코스피 60위권 기업이고요. 자동차 공조 그리고 열관리 시장에서 일본 토요타 산하 덴소를 제외하면 세계 점유율 2위 시장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 사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 업계 2위 기업인데 최대 주주도 많이 바뀌었고 사명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인데요. 당시 2조 7,500억 원을 들여서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올해로 인수 8년 차를 맞이한 건데 현재 한온 시스템 시총이 한 5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두 배의 수준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왔고 또 사업성이 안정권에 들었다는 판단이 서면서 경영권 매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한온 시스템 매각의 적기는 아닙니다. 한앤컴퍼니가 최초로 매각을 추진했던 게 2년 전인 2021년이었는데요. 당시 한온 시스템 시가총액이 2021년 3월 한때 10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아, 네. 현재보다 거의 그때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할 때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총이 많이 나갔네요. 실적도 잘 나오고 좀 이렇게 성장성이 좀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현재보다도 네. 시총이 거의 두 배 이상 높았던 당시가 좀 기업 가치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던 때였거든요. 당시 한앤컴퍼니는 모건 스탠리와 에버코어를 자문사로 선정해서 원매자 그러니까 그 인수를 원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매각이 좀 의외로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기업 가치가 조금 너무 최대치에 오르다 보니까 인수 가격이 좀 부담이 됐던 회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실사가 좀 지연이 됐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처럼 뭐 이런 여러 악재가 터지면서 매각 작업은 아직까지도 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당시에는 좀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2년 동안 매각을 추진했는데 사실 원매자를 못 구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다시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최근에 좀 한온 시스템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성민석 전 대표가 한온 시스템의 그 기존 대표이사였는데 이 성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서 동종업계인 SK온의 최고 사업 책임자로 적을 옮겼습니다. 아, 이건 동종업계를 가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 성 전 대표가 또 1995년 포드에 입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드는 이 한온 시스템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포드 자회사 비스테온에서 쭉 근무를 했고요. 이 성 전 대표가. 그리고 이후 회사가 한라 비스테온 공조, 한온 시스템이 될 때까지도 쭉 임원으로 역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나면서 내부 직원들도 좀 굉장히 갑작스럽다는 분위기가 제가 들어도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어수선하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보면 이 성전 대표가 SK온으로 이직을 한 게 SK온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SK온이 이 성전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아까 최고 사업 책임자로 갔다고 했는데 이 직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최고 사업 책임자 산하에 마케팅, 구매, 프로젝트 관리 등 뭐 여러 사업 부서들을 좀 재배치를 하기도 했고요. 성전 대표가 포드나 비스테온 그리고 한원 시스템처럼 여러 큰 기업에서 임원으로 역임했던 사실들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원 시스템이 대표이사가 없어졌으니까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2019년부터 대표 집행 임원을 맡은 너달 쿠츠카야 사장과 함께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아왔던 나가수브라모니 라마찬드란 수석 부사장을 이름들이 대부분 길고 외국인, 좀 낯서네요. 외국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분을 이제 공동 그 CEO로 선임을 했고요. 아무래도 좀 회사를 오래 지킨 대표 이사가 물러나면서 이 역시 좀 매각에 앞선 이직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원 시스템은 이 상징적인 인물이 CEO를 그만두면서 지금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가능성은 있나요? 일단 2021년 당시보다 좀 한원 시스템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로 나올 지분이 한엔 컴퍼니가 보유한 50.5%에 아까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지금 2대 주주로 있는데 이 한국 타이어가 보유한 지분 19.49%까지 합쳐서 총 70% 정도거든요. 예. 여기에 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매각가는 약 4조 원 안팎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또 이게 한원 시스템이 지금 실적이 개선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은 또 긍정적인 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이 올해 매출 9조 5,5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841억 원 정도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도 한 2,400억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한 800% 이상 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실적이나 성장성에 포인트를 둔 기업들이 그 인수를 원하는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15년 당시에 2조 7,5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경영권을 사들였고요. 지금 4조 원 정도 하니까 뭐 1조 2,700억 원, 500억 원 정도는 사모펀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